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 쓸 수 없게 된 카드 포인트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포인트를 쓸 곳이 없어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앞으로는 현금 이체를 위해서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모으는 일도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기자, 일단 카드 포인트가 매년 그러면 얼마만큼 쌓이는지 이것부터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우선 예를 들어서 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한다고 지었을 때 포인트 적립률이 2%라고 하면은 200원 어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포인트가 쌓이고 쌓여서 카드 포인트 누적 잔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 포인트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드 포인트 누적 잔액이 2조 261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말 기준 2조 747억 원으로 또 늘었습니다. 이렇게 카드 포인트 누적 잔액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카드 소비가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매년 5% 이상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주요 혜택인 포인트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죠.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인데요. 당장 포인트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간이나 반기 기준으로 보면 포인트가 새로 생기는 금액보다 포인트 사용 규모가 항상 적습니다. 상반기를 보면 새로 생긴 포인트가 1조 5,874억 원인데 사용액은 1조 4,68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깜빡하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것인데요. 상반기에는 483억 원어치 포인트가 사라졌는데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소멸 포인트 규모는 1,01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포인트,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포인트 규모가 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뭐 액수 자체가 단위가 상당하네요. 예, 그 5년치 자료로 보면요. 2015년 포인트 소멸 규모가 1,161억 원이었는데 예. 지난해 1,017억 원으로 소폭 줄었죠. 그 전체 포인트 누적 잔액과 비교하면 포인트 사용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에 포인트 소멸 규모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 누적 잔액은 2015년 말에서 2019년 말까지 10.4% 늘은 반면에 같은 기간 포인트 사용액은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1,000억 원 단위다 보니까 그리고 이 중에 넷 포인트가 없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보고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어제 해봤는데 온라인에 통한 포인트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본인 인증을 하고 포인트 조회를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면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인트 이용 안내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당장 포인트를 쓸 곳이 없다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8년 금융당국 개선안에 따라서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포인트 사용 제약 요건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일부 카드사는 1만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를 가능하도록 제약 조건을 걸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것이죠. 현재는 1포인트라도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각 카드사에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을 하면은 카드 결제대금 계좌에 입금이 되거나 은행 계열 카드사, 그러니까 신한, KB,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 ATM에서 10,000원 단위로 직접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포인트 소멸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나 개선책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런 흩어진 포인트들을 보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서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체까지 가능토록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조회만 할 수 있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카드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카드에 흩어진 포인트를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일괄 계좌 이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게 금융당국이 발표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 정책에 따라서 업계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에서 개편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내 도입되는 시스템 특징을 보면 현금화 가능 포인트 안에서 이체 요청 금액과 입금 계좌를 입력하고 포인트 계좌 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계좌 인증이 완료되면은 각 카드사의 고객 이체 요청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체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카드사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들이 포인트를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랄지 서비스를 통해서 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카드사가 생각했을 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현금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카드사의 그렇죠. 분위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예, 말씀하셨듯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보다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예. 현금보다는 포인트를 사용할 때 해당 카드사 카드로 포인트에 더해 추가적인 결제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토록 한 것처럼 카드 포인트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꾸준히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명세서 등을 통해서 고객에 안내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포인트 소멸 규모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현금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소멸 포인트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멸 포인트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에 기부가 됩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멸 포인트는 회계상 카드사 잡이익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포인트가 소멸해도 카드사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영업 관행 개선안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소멸 포인트는 모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에 기부돼 저신용자나 영세 가맹점을 지원하는 일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처럼 카드 포인트 문제와 관련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 전환보다는 포인트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충성 고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앞으로도 더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